이게 뭐예요, 어머니? 거기 센터장이 나랑 대학 동문인데 이번 주말에 예약해뒀으니까 상담 받으러 가라고. 제가 왜 상담을 받아요? 이제 슬슬 자녀 계획 세워야지. 뭐 그렇긴 한데 시험관 센터를 왜... 찬순 아이가 이제 38이고 현진이 너도 34이고 니들 신체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야지. 시험관 시술을 하란 말씀이세요? 근데 그거는 난임인 부부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? 아휴, 뭘 모르는 소리. 요즘에 자연 임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? 돈 있겠다.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닥터들이 있겠다. 뭐하러 고생스럽게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니? 그치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 채취해서 수정시켜야 최상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져.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하고.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자. 알았지? 징그러워, 저런 멘트 너무. 아, 저건 진짜 너무. 지금 맞는 말이에요? 그쵸? 사실은 이제 그 시험관 시술할 때그 난자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대요. 그래서 좀더 성숙하고 좋은 난자를 채취해서 그 선택해서 그 난자와 이제 수정을 시키는 게 맞는데 수정을 시켜서 임신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난자를 그중에 셀렉을 하는 거지. 어차피 같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난자들 중에서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, 그치. 사실. 저 어머니는 이상하네. 이제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뭘 시간 받아오셔서 그치, 너네 그치, 부부는 그치. 새벽 4시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와 그러니까. 별반 차이 없는. 그럼. 아니, 시험관 시술 그거 당신이랑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실 수 있어? 틀린 말은 아니잖아. 저 남편 왜 뭐? 저래? 또 나도 저러네. 나이가 있고 당신도 내년이면 35이고 한 해가 지날수록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확 꺾이는 건 맞잖아. 그럼 당신도 하겠단 거야? 나는 2년 전에 내거 냉동 보관해놨으니까. 진짜? 남자는 40세 이전에 보관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했어. 대박. 진짜 열심히들 진짜 산다. 설계대로 살았다, 설계대로. 결국 전또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습니다. 공부하랴, 건강한 난자를 만들기 위해 몸 관리하랴, 정신없이 달렸죠. 시험관 시술 때문에 몸과 마음은 점점 고달파지고, 대체 내가 뭘 위해 이 고생을 하나? 이 길이 맞는 건가?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